안녕하십니까, 영월라주입니다. 제가 이 바구니를 왜 들고 나온지 궁금하시죠? 자, 밑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옥상에서 마음껏 실컷 호박잎을 따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맷돌 호박이 얼었길래 제가 그냥 통째로 이렇게 화분에 넣어버리고 흙을 덮어놨거든요. 아, 이게 봄 되니까 완전 진짜 우죽순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요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호박잎이 지금 손바닥만큼 커졌는데요. 아, 노지밭에 심어서 언제 호박잎을 따먹겠어요? 자, 이게 엄청 부드러워요. 방금 물을 줬는데요.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물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오늘 호박잎을 수확을 하려고요, 이렇게. 자, 딱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커요. 와, 이거 완전히 한 끼 반찬 되겠는데요. 자, 이 모종에서 호박 모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호박 따먹기는 걸렀고요. 자, 호박 이파리를 쪄서 삼삼먹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아, 하나 뽑혔네. 양이 제법 나오고 있는데요. 이보세요. 얼마 안 땄는데 아직 반도 안 땄거든요. 자, 호박잎은 쪄서 삶아먹어도 맛있고요. 이거를 호박잎하고 감자하고 같이 넣어서 국을 끓여도 엄청 맛있거든요. 꼭 머구이파리 따는 느낌이에요. 와, 재밌네. 집집마다 호박 농사밭에 지으신 분들 겨울에 한두 개씩 다 놔두잖아요. 그러면 호박이 추위를 많이 타서 조금만 지나도 잘 얼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다 버리시죠? 자, 버리기 아까우신 분들 이렇게 큰 화분에 넣고 흙만 채워두시면 어느 순간 호박이 썩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름이 되어서 이렇게 삭이 나요. 자, 일단 다 뜯었는데요. 많이 뜯었죠? 와, 이거 한 끼 식사는 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시 새싹이 또 나올 거겠죠. 근데 여기 조금 솎고져야 되겠어요. 지금 너무 복잡해요, 완전히. 그래서 스스로 도태돼서 죽는 놈도 있는데요. 이거를 오늘 수확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뽑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와, 완전히 콩나물 같아요. 와, 대단합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먹어도 되겠어요. 저도 이게 처음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치 들어가면은 또 나머지 남아있는 호박들이 튼튼하게 살아주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호박잎 한번 더 뜯어 먹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